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데요. 민관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흡착물질 분석은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조사팀장 에클스 제독 역시 합조단의 흡착물질에 대한 분석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면서 이 보고서에서 빼거나 부록으로 넣자고 주장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은 2010년 9월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조사단은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조사에 참여한 국제조사단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특히 미국 조사단의 에클스 제독은 한국 국방부의 민관 합동조사단의 흡착물질 분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흰 분말에 대한 논의는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불필요합니다. 흡착물질에 대한 논의는 과학적인 타당성이 너무 의심받고 있어요. 우리 부식 전문가는 한국 측이 한 테스트가 의심을 없애기에는 부족하다고 믿고 있어요. 천안함이 폭발된 해저에서 발견된 어뢰 추진체에는 흰색 물질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흰색 물질은 천안함 함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이 물질이 어뢰가 터지면서 생긴 물질이고 이것이 어뢰 추진체와 천안함 양쪽에 발견됐다는 것은 천안함이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조단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두 물질이 같은 물질이고 폭발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KBS 추정 60분 팀이 합조단으로부터 흡착물질을 받아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액 상태에서 뭔가가 침전하면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흡착물질이 폭발로 생긴 것이 아니라 물속에 가라앉은 뒤 천천히 일어나는 부식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당시 추정 60분 팀의 질문에 끝까지 수화물이 아니다. 즉 부식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폭발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화물 절단이. 추정 60분은 방송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의 최고 우방인 미국 측 조사단장 에클스 준장은 당시 합동조사단의 분석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우리 부식 전문가는 한국 측이 한 테스트가 의심을 없애기에는 부족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비결정질의 알루미늄 산화물은 정상적인 바닷속 부식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나는 이 부분을 모두 제거하거나 부록으로 옮기기를 권합니다. 만약 이 사건 전체가 흡착물 분석 결과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아마 합조단은 신뢰도를 잃을 것이고 나는 그런 접근 방법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 측은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니다. 제독님이 편지에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장군은 한국 측은 흡착물 분석이 보고서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을 부록으로 넣기로 했답니다. 오늘 밤에 언제 수정 작업을 할 건지 소령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볼 게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합조단은 흡착물 분석을 부록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마찬가지로 흡착물이 폭발로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서 공개로 흡착물질 분석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했던 결과 보고서에서 산화물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폭발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건 지나친 주장이라는 걸 에클스도 인정한 거고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정보를 거기다 꿰어 맞추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최장 2년까지 진상조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46명의 장병이 산화하고 동북아 질서와 남북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했던 천안함 사건의 결론은 겨우 두 달도 안 돼 내려졌습니다. 천안함 사건 4년 6개월.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미국 측 자료들은 그 불신의 이유 중 한 가지가 정부의 졸속 발표였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